빈준이 2회 17. 오늘은 단어들이네요. 단어 양이 좀 많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For. For. Okay. 네 번째는? 어? For. Okay. For는 이렇게 생겼죠. Okay. For는 뭐뭐를 위하여입니다. For you, 널 위해. 그럼 네 번째는? Forth. Okay, 발음은? Forth. Forth. Yeah. Forth. TH가 나왔으니까 혀를 살짝 물고 th 하면 돼요. Forth. 계속해서? To. To. T-W. Okay, 계속해서? Second. 그렇죠? S-E-C-O-N-T. 아, 딱 힘들다. 오케이, 계속해서 Five. F. I. <웃음> 주무십니까? 선생님 이거 오늘 안 했잖아요. 왜 해요? 어 알겠어. 그러면 다섯 번째로 뭐 해요 그러면? Five. 그래서? F-I-F-T-H. 오케이. 그래서 발음은 fifth. 오케이. 오는 아직 모르겠어요? V. 알겠습니까? 그래서 V 소리죠. V 소리. V 소리하고 F 소리하고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V 소리 뒤에는 다른 소리를 붙이기가 힘들어요. 네. VS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VS. VS 하기가 힘드니까 FS 한 겁니다. 네. 스펠링 그런 것들을 주의하란 말이에요. 5, 5th. 5, 5th. 계속해서 모르겠어요. 오케이, 모르겠고 계속해서 Monkey. M-O-N-K-E-Y. 오케이, 참 숙제는 왜 안 내요? 이게 민준이 된 건가? 아니지? 이게 민준이 된 거예요? 네. 오, 그렇구나. 오케이. 아, 숙제 냈네. 아, 숙제 안 내고 틀린 거 많으면 내가 씨 숙제 엄청나게 내주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모르겠어. 이것도 모르겠다. 에헤이, 틀린 게 많은데. 그럼 이거는? 뭔지 몰라도 하다시에다가 뭘 붙였는 모양이네요. 그쵸? 네. 뭐 이런 거. 오케이. 여기서. 예, 민준이도 듣고 따라하기 학습이 조금 더 해야 돼요. 8. 공부 좀 더 하고 올래? 아니, 응? 아니요. 2. 2. I. 알았어. 그럼 여덟 번째 F. 8. 8. E. E. I. G. H. T. H. 그렇지. 8. 그럼 얘는 뭐겠어? E. I. G.
지. 똑같아? 아니요. 에이트라면 에이트, 에이, GH 소리 안 나서 에이 소리 안 나고 트. TH 붙여야 되는데 끝에 T가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H만 붙여서 에이트. 에이트, 에이트, 에이스. 에이스. 아따, 이렇게 느려갖고 언제 다 하겠어? 오늘 할 거 많은데. 세븐. 세븐. S-E-V-E-N. 오케이. 세븐. 세븐. S-E-V-E-N-T-H. 다음 보니까 얘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얘를 붙이면 몇 번, 숫자를 나타내는 말에 얘를 붙이면 몇 번째가 되는데, T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TTH 안 하도록 조심하면 되겠고, 5스, 브 뒤에다가 스 붙이기 힘드니까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소리내는 푸스 한다라는 거, TH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모양이네, 그치? 네. 어, 4에 그대로 붙였네, 4스. 근데 2는 조심해야 되겠네, 투스가 아니고. 아예 모습이 바뀌네. 아예 모습이 바뀌는 게 몇 개가 있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9 N I N E. 오케이, 여기서 9 N I N T H. 그렇죠. 얘는 소리 안 나는 E를 없애줘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first F I R S-T. 오케이, 민준이 처음보다 많이 늘었는데 조금 목소리도 커지고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선생님이 욕심이 나는 게 조금만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어. 네. 계속해서 11 오. E-L-E-V-E-N. 그렇죠. 어, 그런 식으로 붙여서 하는 거 좋아요. 11 하고 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1번째는 11th? 그렇죠, 11th. 똑같이 11 하고 뭐 T로 끝난 것도 아니고 V 소리로 거기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11th. 오케이, 계속해서 Rabbit. R-A-B-B-I-T. 오케이, 그 다음 Snake. Snake. S-N-A-K. 오케이, 계속해서 Chicken. Chicken. 아, 좋아는 하는데 스펠링이 짜증나는. 그래서 C-H I K E N. 거봐, 내가 틀린 줄 알았어. Chicken. C K가 크 소리 냈습니다. 그냥 K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three. T H R E. 그렇죠. 근데 세 번째는 얘도 조심해야 될 거죠? Third. 그렇죠, third. T-H-I-R-D. 오케이, 분명합니다. Three third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Dragon. Dragon. D-R-A-G-O-N. 그렇죠, 드레 하고 곤 했네요. 계속해서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렇죠. 단어를, 단어 외우는 양을 늘려야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12 2분 같은데 이건 2분 이건 2고 2분 발음은 12라며 12 TWLVN. 그래, 소리 나는 대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12 we and 12은 아니라니까. 전번에 12은 아니라 그랬다. 12. 그럼 12번째는 12. 어, 그래서 T W E L V N. 자, 아까 전에 5가 뭐였더라? 5가 5였지, 5 맞습니까? 네.
네. 근데 다섯 번째가 뭐였어? Fifth였지. 그러면 12가 12면 12번째는 뭐겠어? 12. 12th 해야 된단 말, 12th. 에? 틀린 게 너무 많은데? 딱 보면 각인데, 이 정도면. 12th. Steel. Chicken. 그 다음에 begin. 마지막에 모음 글자 하나, 자음 글자 하나로 끝났으니까 begin. 한 번 더 쓰고 ning. begin beginning. 그 다음에 last. 지난 크리스마스 last Christmas. 작년 last year. 마지막 last. 그러면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 아까 했지. 첫 번째 1등은 어디 갔냐? 1등은 어? 안 나오네. 여기 아까 했는 기억인데. 첫 번째가 안 나온다. 첫 번째 우리 안 했나? 예. 자, 어쨌든 양은 sheep. S-H-E-P. 오케이. 말은? Horse. H-O-R-S-E. 그 다음에 첫 번째는? First. F-I-R-S-T. 오케이. 그래서 first의 반대말은? Last.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for. 그다음에 last. Begin beginning. 그다음 쭉쭉쭉쭉 가다가 chicken. Steel. Twelfth. 오케이. 몇 개야 도대체? 똥강아지야. 오케이. 그래서 다음번에 이것들이 나오는 문장에선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Gracias.